네, 그럼 지금부터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2023 1일차 컨퍼런스 1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컨퍼런스 1부 이후에 사회를 맡은 김혜람입니다. 네,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2023 컨퍼런스는 최신 블록체인 기술 동향을 비롯해서 블록체인 도시 부산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1부 컨퍼런스의 문은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설립추진위원장을 맡으셨고 또 BWB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상민 위원장님이 열어주실 텐데요. 타겟 2026 블록체인 부산의 3개년 비전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김상민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BW 2023 개막식과 또 블록체인 부산 얼라이언스 출발도 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부산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타겟 2026 블록체인 부산 3개년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 몇 년도에 뭐를 하고 몇 년도에 뭐를 하겠다는 설명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동북아 디지털 금융 허브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금융 강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은 디지털 데이터 금융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증권거래소 중국 IT 기업의 정보 공개 요구를 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진행한 중국 앱을 차단하고 있죠. 또 2022년 3월 바이든 행정명령으로 CBDC 연구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오길래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틀의 변화가 있어졌을까요? 유럽을 한번 보면 2018년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시행하고 4월 20일 미카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그 법안에 함께 동참하신 분도 오셨는데요. 2025년 전면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2026년 CBDC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어떨까요?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 을 하고 있고 2019년 주요 국가 중 최초로 CBDC 시범 테스트를 했습니다. 2023년 3억 개의 디지털 위안화 개인 전자 지갑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 남미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공식 법정 화폐로 지정하고 비트코인 법정화 지정에 결제 디지털을 하고 2023년에는 가상자산으로 채권까지 발행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란 것은 일본의 이제 변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들 일본은 아직도 목도장을 찍는다라는 말로 그 어떤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경제산업회사나 웹3 전담 사무처를 신설했고 2023년 6월에 가시다 총리께서 웹3 진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였던 거죠. 또 6월에 개정 자금 결제법 시행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허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큰 흐름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한때 호령하고 각자의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들이 지금 디지털 경제의 큰 대전환 속에서 데이터의 패권과 디지털 화폐 기축통화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디지털 금융의 미래, 또 디지털 자산시장의 현재가 어떤지 여러분들은 많은 생각을 했고 우리는 많이 목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곳을 꼭 이야기하고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부산이죠. 왜 부산일까? 우리가 이 최첨단의 IT의 한 코드라고 불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 블록체인의 시대가 왔다라는 이 기술에 집중하다가 왜 부산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산을 제2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도시가 아니라 서울과 그리고 판교가 하고 싶고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고 해내지 못하는 것을 유일하게 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고 미래의 동력을 열어갈 수 있는 곳이 분명함을 저는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또 현재도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블록체인 얼라이언스에 되신 분들 서울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100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함께 해줬다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 어느 지역에서도 잊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목도했고 또 동참하신 분들이 그런 일에 역사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 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부산을 이렇게 주목을 하냐. 부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중심지죠. 대한민국의 두 곳입니다. 국제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와 또 부산에 있죠. 디지털 자산 금융업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K문화 콘텐츠의 센터, 블록체인 연계 IP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입니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있죠. 그리고 게임 축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옵니다. 동부교통의 허브입니다.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 클러스터입니다. 블록체인 해양 사업 연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인프라가 수십 년에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부산은 인구 300만 이상의 메가시티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인류 변혁을 이끄는 선도대지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블록체인의 기술이 사실은 몇몇의 어떤 그 코인 프로젝트의 오해를 받아서 이곳에 자신의 인생을 도전하고 함께하는 많은 훌륭한 그 도전자들 또 기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지만 부산에서 이 비전과 뜻을 갖고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블록체인 부산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지도를 보게 되면 캘리포니아, 블라디보스톡, 선전, 심천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항구 도시죠.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캘리포니아, 블라디보스톡, 선전의 또 두 번째 특징은 경제 자유 도시고 그리고 또 그 특구, 경제 특구고 블라디보스톡 경제 특구죠. 그리고 IT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세 군데의 동일한 특징이 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왜 혁신이 기득권에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날까라는 것을 단편으로도 보여주는 이야기고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 중국 이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자신의 미래를 경제 자유 특구와 또 그리고 또 경제 자유 도시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공산당도. 왜?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끌어갈 동력이 있어져야 될 도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이 이와 완전히 동일하고 그리고 같은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이 서울과 경쟁하고 또는 다른 도시와 경쟁하는 도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경제자유 도시, 특구, 미래를 향해 혁신을 실험하는 이런 도시들과 경쟁하는 도시라고 생각하고 그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 그럼 무엇만 있으면 되냐? 이 일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 된다. 그리고 또 그 의지와 그 능력이 모일 때 지금까지 있었던 다양한 규제의 한계적 사고로 있는 사람들의 부분들이 타파되어지고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라고 저는 오늘 믿습니다. 타겟 2016 블록체인 부산 2026년까지 우리 한번 이 도시를 블록체인 도시로서 도시 인프라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변모지 전 세계 최초의 메가시티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희는
이렇게 유럽처럼 많은 나라가 이렇게 모여서 연합을 이루고 있지도 않고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그 인구가 많지도 않습니다. 중국도 그렇게 많은 인구를 해서 그들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 안에서 패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데이터 그리고 또 그 안에 경제 생태가 이루어지고 그 경제 생태계에서 자신들의 소위 말하는 디지털 화폐 기축통화를 쓰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쟁들이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화들짝 놀란 일본이 이제 동북아에 또 전 세계의 어떤 이제 패권 속에서 자신들의 포지션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변화와 법적 규제를 풀어내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도장을 찍는 나라라고 얘기를 사람들에게 듣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앞으로 나가게 될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내린 결론은 블록체인 인프라가 300만이 넘는 도시에 완벽하게 잘 형성된 도시를 만들어내자. 그리고 이 도시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이 시스템에 동참한 사람들과 함께 전 세계에 블록체인 인프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팀을 이루자라는 꿈을 꾸게 됐고 그것이 오늘 첫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장으로 3년 동안 있어질 내용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블록체인 시티를 어떻게 구성되고 이게 과연 블록체인 시티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이 도표 안에 있습니다. 타겟 2026, 2026년까지 블록체인 부산의 시티를 만드는 일에 역할을 드립니다. 저희는 부산시는 시민 커뮤니티, 즉 시민들이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해서 주민 투표를 하고 또 송금과 결제를 할 수가 있고 동백전이 그 안에서 오고 갈 수 있고 교통카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정부앱과 같은 부산앱이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블록체인의 메인넷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거는 확정된 계획이라서 2025년에 이루어지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 관련된 월렛을 가장 훌륭한 월렛을 만들어낼 수 있고 메인넷을 구축할 수 있고 또 송금 결제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또 교통카드의 시스템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시민 부산 시민의 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과 기획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고 또 이 이틀 동안 짧은 이틀 동안이지만 이 계기로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엑스포에 대해서 부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데 부산역에서 내리시게 되면은 앞에 항구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부산의 북항입니다. 그 북항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 15조의 프로젝트인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메타버스라든지 최첨단의 기술, 블록체인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신기술이 들어가는 것이 책임 조항과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생각과 기술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장입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에게 이해를 돕자면 용산의 국제단지가 개발되는 것처럼 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시점에 이런 즈음에 도시의 행정 시스템과 시민 커뮤니티를 블록체인의 인프라를 통해서 300만 도시나 되는 도시가 진행을 하고 또 더불어서 한 도시 자체가 블록체인의 시스템, 신기술의 시스템으로 구축될 수 있는 의무조항과 책임조항이 함께 있는 도시는 전 세계에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이 지금 여러 가지의 그 수많은 대국들이 자신들의 생태계,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 말뚝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뾰족하고 그리고 분명한 대안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산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블록체인을 위해서 데이터가 나의 데이터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실물 자산이 디지털화돼서 거래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세상 이것을 부산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이 바로 BDX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될 것이고 단순히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는 그저 자산거래소를 통해서 수수료를 벌어먹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도시 거대 메가시티의 300만이 넘는 도시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형성하는 테크 기업으로서 세계에 어디를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술 기업으로서 성장해 가고 또 기획 기업으로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BWB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BWB도 단순히 모두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의 이 블록체인 시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논의회장, 이제는 우리가 국내에서 또 오늘 전 세계에 훌륭한 인사들이, 연사들이 오시고 또 지식인들이 오셨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 블록체인을 우리의 실상과 일상에서 누리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도시에 접목되게 하고 또 우리 시민들과 우리 많은 사람,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끔 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타겟 2026 블록체인 부산이었지만 내년에는 타겟 2030 인도네시아, 타겟 2033 아프리카, 특히 이 블록체인 인프라가 필요한 그러한 어떠한 이제 그 개발도상국이라든지 그 저개발된 국가들에게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적정 기술을 통해서 수많은 어떠한 그 개발도상국의 기술의 혜택을 줘서 성장을 시키는 얘기를 했었는데 블록체인이야말로 퀀텀 적정 기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BBA가 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BBA 도표를 보시게 되면 BBA가 있습니다. 자, BBA의 그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에서 바로 지금까지 말했던 일들을 자신이 가장 잘하고 또 자신이 잘 해낼 수 있고 이미 해냈던 일들을 적용시키는 과정을 해낼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있고 제가 논의의 장의 첫 번째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블록체인 혁신 펀드는 그 역할을 해낸 데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 BNK 부산은행이 400억을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400억을 출자하고 또 한국벤처투자에서 200억 이상을 출자하고 부산에서 50억을 출자해서 우리 그 스타트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1000억 펀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부산 블록체인 혁신 펀드가 이제 곧 이제 형성이 되고 발표가 될 것이고 그것들이 이 블록체인 부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그런 마중물과 또 그 이상의 역할들을 해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블록체인 독트린의 발표가 블록체인에 대한 방향성 또 기술들 또 우리의 의지들을 담아서 이 조직위원회의 블록체인계 다보스 포럼처럼 진행될 오늘 BW 모임을 통해서 확장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그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거래소면 예전에 대면에서 거래를 했었죠. 그리고 전화와 전산을 통해서 2세대 거래소가 있었고 컴퓨터를 통해서 3세대 거래소가 있었다면 부산의 거래소는 블록체인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해서 움직이는 4세대 블록체인 거래소가 될 것이고요. 모든 우리의 실물 가치들이 토큰화돼서 거래될 수 있는 세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24시간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원자재와 귀금속, IP, 탄소배출권, 토큰증권 또 STO와 또 이외 가상자산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법률 정부 당국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진행하면서 거래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탈중화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블록체인 정지를 탈중화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저는 오늘 제안을 드리는 것은 탈중화라는 맛은 탈정부, 탈규제 그리고 탈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중화는 저는 기술적 탈중화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제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기술이 기술 인본주의적 개념을 해서 이 기술이 많은 사람들을 널리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보편 타당한 본인들의 가치를 스스로의 가치 권리로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민주화 그리고 또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시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중화라는 말을 통해서 탈정부, 탈규제, 탈권위 그러면서 탈세와 탈법을 일삼았던 그런 어떤 그 블록체인의 이미지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는 걸 구조적으로 만들어내자. 그것은 바로 분권형 거버넌스를 가지자라는 것이죠. 예, 분산화와 분권형을 우리가 이 안에서 해내야지 말이 이 블록체인 기술이 보편화되고 널리 퍼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감시 예탁결제 상장심사를 분권형 거버넌스로 투자자 보호를 제일 원칙으로 해서 디지털 자산거래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자, 분산형 신원 인증 시스템이 구현되겠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를 돌려주는 시작점이 될 것이고 이것은 데이터의 민주주의의 구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산형 신원 인증 모든 경제 사회 활동에 기반이 되어지고 이것이 통합 시민 플랫폼에 연계되어져서 부산 시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또 외국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적 활동과 또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과정들이 손쉽고 안전하고 신뢰감 있게 진행될 것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통합 시민 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에 계신 분들이 이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혁신적 기술들이 적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바로 이것은 블록체인 기반 도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에 핵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BPS라는 월렛이 있는데요. 분산 신원 인증인데요. 이것들이 이 일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 동백정, 마이데이터, 의료 서비스, 교통카드 연계, 복지 서비스, 시민 투표, 지역형 CBDC, 금융 서비스 이것이 통합 시민 플랫폼을 통해서 이어져서 데이터 또 블록체인을 통해서 데이터 위변조 방지 보안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부산 블록체인 시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BBF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펀드가 구성되어져서 BBA 그리고 또 기타 등등 부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투자와 그리고 또 그 기업들은 이 사업화되어지고 특히 여기에 있는 우리 규제 자유특구에 대한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글로벌로 우리가 동반 진출을 해서 전 세계 표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산이 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도를 하고 있는 전 세계 어떤 도시도 찾기 어렵고 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300만이 넘는 도시가 안정적인 시스템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증명해낸다면은 동남아시아, 동북아 그리고 또 우리 아프리카 이런 또 유럽 더 나가서 많은 도시들의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웹3 시대를 미리 만날 수 있는 최초의 블록체인 시티가 부산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첨단 도시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행사가 시작되어졌고 이행사는 BBA,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WBA, 세계 블록체인 얼라이언스가 되어져서 전 세계에 많이에게 유익될 수 있는 기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금융의 서비스 그리고 또 의료 데이터의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의 가치들을 개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독점화되고 독단적으로 운영된 웹2 이 디지털 경제에 기반해서 있는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 개인의 권리의 증진들을 이뤄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협의와 합의와 그리고 또 논의를 통해서 또 훌륭한 분들의 지식의 전수를 통해서 시간이 앞당겨지고 일들이 진행되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발언으로 우리 블록체인 부산의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 평일날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의지를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함께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